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몰라 이름이 학교 자연사는 네. 이 색깔 자체가 네. 검정색이나 그런데 부화한 거는 이렇게 색이 희미해요. 젊은 사람도 모르지. 요즘 자연산 거의 없어서 되고. 없어 자연산. 대구. 그래, 주문하셨고, 집에 드실 거냐고. 예, 집에서 하 아, 드실 거요? 예. 본인이라 해야 되겠습니까? 알. 알, 알로 하시려면. 예, 알 드세요. 알은 여기 있는데. 우리는 배가, 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. 아니고. 우리는 수협 동맹이거든요. 예, 혹시. 네, 알 말이. 자, 요거야, 쪽이 돼야 되지. 요거 두 마리 6만 해요. 두 마리 6만 해요. 대구를 내가 왜 이리 고집을 안 하면 옛날에 약대구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약대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알리고 싶고 이게 약대구 손질하는 거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합니다. 이거 아가미를 제거해야 되거든.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. 이게 아,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. 시장 사람들한테 이담 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. 전문가들이 돼서 거기서 그럼 이게 이제 나와 이 내장이 다 나오거든요. 여기가 엄마 그 지금 딸려 올라갑니다. 응응 그 이거 떼야 돼. 잠깐 잠깐 얘기하고 떼야 돼. 응 떼야 돼.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. 근데 약대구가 뭐예요? 몰라 이름이 약대구예요. 약대구가 어미 옛날 어른들이 그 의미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만 약대구라 하고 그냥 먹었으니까 이 소금을 잡지 마서 비리다. 아니야 상관없어. 됐어요. 새우콤. 이짤 못하면 손 비거든. 아 이빨이 나 이빨이 있으니까. 예. 이제 이리가 달아매거든. 따라매는데 어디가 남았나 하면 아이고 터졌네. 아이고 터졌다. 이 알이 참 좋네. 알이 안 터져야 되나요? 응 안 터져야 돼. 이 터진 거는 된장 쪄져 먹고 이것도 알 부으면 돼. 알이 참 좋은 알이네. 와 이렇게 많이 나오네. 예. 커요. 알 대구 알은 크더라. 대구 알이 큽니다.
여기 검은 막 있지요. 이걸 네가 떼봐라. 넓게, 자르게 떼지 말고 넓게 떼서 여기 붙여야 돼. 알 세지 말라고 붙이는데 옛날에는 이 검은 걸 다 해서 붙인데 요즘에는 가보면 전부 지풀가 다 막아놨어. 원래 지풀 막고는 게 아니거든. 원래 검은 이걸 떼서 배구멍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주장하는 거라.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. 나무에 걸어서 말리는 거예요. 말리러 가겠습니다. 말리면 끝이에요? 예, 말리면 이게 지금부터 1월, 2월, 3월까지 3개월을 말리면 이 알이 간이 배에서 나오면서 안에 알이 간이 되거든. 간이 되면서 말라요. 마르면 한 3개월, 4개월 가까이 이게 마르면 그때 이거 떼가지고 알을 반찬하고 여름 반찬. 옛날 보리밥에 찬물에 세면물 뜨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. 이게 이 또 살에도 간이 배 있기 때문에 마른 거는 잘라가지고 쪄서 쪄서 먹고 반찬하고. 대구 알젓을 내가 터트려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다 소금에다 단지에다 했는데 네. 요즘은 그리 안 해도 한 터진 조금 가져가면 지난번에 멸치 간장 멸치 젓단 맞잖아요. 그거 달여서 해놓은 거거든. 네. 뺀 것도 간장입니다. 됐어. 잠기도 어 잠기 여기 그 얘가 다 완전히 잠겨야 되니까. 응. 봐봐, 현자야. 이리 와서 봐. 30분 만에 간장은 따라내고, 네. 알만 건져서 밑반찬으로 이제 해 먹을 거예요. 아. 그러면 돼. 간장은 어떻게 해요? 간장을 따라낸다는 거지. 간장은 따라서 뭐 음식하는데 여도 되고 한번 끓여서. 네. 한번 끓여서 사용해야죠.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알젓도 했는데, 알젓을 담을 때는 이것도 담을 때 뭐를 하나 하면 대구 썰개는 떼내야 돼요. 어떻게 떼고? 엄마 잠깐 썰개. 내장 안에 보면 이 네. 썰개가 있어요. 아 까만 부분. 예, 예. 네. 이 푸른 거, 푸른색이거든. 아. 이 썰개는 써니까 떼내고 대구 간도 국끓이는데 넣어 먹어요. 대구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아 그거는 국끓이는 거. 젓갈이 안 담근 거. 예, 이건 젓 못 담근 거. 대구 내장을 장기젓이라고 하거든요. 더, 조금 더 넣어. 아까 단지 볼까? 보실래? 더 넣어, 더 넣어. 소금을 생각보다 좀 많이 넣어. 많이 넣어야 돼. 그래, 안 상하지. 됐어.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모재기도. 모재기 좀. 가만 있어. 옛날에는 마색 이걸 바다에서 건져오면 그냥 말려서 이걸 덮었거든요. 그래 요즘에는 그런 게 귀하고 없기 때문에 이걸 데쳐서 와서 소금을 좀 간질해가지고 위에 덮어야 돼. 네. 그래 고루고루 해서 꼭꼭 눌려. 됐어. 그래. 예. 옛날 같으면 부뚜막에, 예. 부뚜막에 한 보름. 보름. 예. 근데 요즘은 다 주방이 이러니까, 예. 이런데도 요 위에 이런데도 한 20일 정도 놔주면 싹 숙성이 되거든요. 그럼 그때 다시 꺼내가 손질해서 양념하는 거예요. 아, 그때 또 손질하는 거예요? 예, 손질해요.